위험해! 이제다! 빨리 달아나자! 미카 왕자를 구해왔다는 보고는 이미 들었다. 하지만 구렁이 마녀에게 당할 뻔했어요. 변신이 풀려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그 방법이 뭐죠? 구렁이 마녀 신라는 다람쥐 마을의 원안에 있지. 먼 옛날 자신을 봉인했던 전사가 바로 미카 왕자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할아버님이 구렁이 마녀를 봉인하셨다고? 그 당시 구렁이 마녀를 봉인할 때 사용했던 검이 바로 다람쥐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수호 마법의 검이다. 숨겨진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검만이 마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다. 미카 왕자님이 그 검을 찾아서 구렁이 마녀를 물리치면 되겠군요. 그렇다. 그 검으로 마녀를 쓰러뜨리면 마법이 풀려 대원들이 변신할 수 있게 되고 다람쥐들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수호 마법의 검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어서 가요, 미카 왕자님. 네. 진정한 용기가 없는 거군요. 이제 마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난 쓸모없는 왕자야! 아니에요! 왕자님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왕자님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전 왕자님에게 진정한 용기가 있다는 걸 믿어요. 루시... 그래요, 왕자님! 포기하지 마세요! 왕자님, 할 수 있어요! 어서 검을 뽑으세요, 왕자님! 고마워요. 반드시 해내겠어요! 수호 마법의 검이여! 내 부름에 응답해다오! 너의 힘이 필요하다! 짠! 정의를 위하여!
왕자님이 돌아오셨다. 왕자님 오신다. 제발로 돌아왔구나. 아니, 저 검은? 이 검을 기억하고 있나, 마녀? 같은 검에 두 번 당할 줄 아느냐? 이럴 수가. 내 마법을 막아냈다니. 마녀, 이제 네가 당할 차례다. 우리도 변신을 할 수 있게 됐어. 내가 방해를 좀 해야겠다. 어? 이렇게 쉽게 보낼 수는 없지. 구렁이 마녀, 어둠의 힘을 너에게 주마. 특공카를 부른다! 특공카! 출동! 출동! 마녀가 마법을 쓰기 전에 바로 공격한다! 마녀의 힘이 보통이 아니야?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어! 특히 저 꼬리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고 있어! 좋아! 일단 거리를 유지하고 무기로 공격한다! 저는 공격 개시!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황금의 날개 발사! 너! 마녀가 사라졌어!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볼테! 이런 압력이면 특공 로봇이 곧 부서지고 말겠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특공 로봇의 열 에너지를 최대치로 발생시키면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도 위험해져. 에너지도 바닥이 날 거야.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모두 에너지 출력 최대치로!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좋았어! 이제 모두 무기로 공격하자! 특공무기 소환! 소환! 태풍의 검! 화염의 기관총! 섬광의 권총! 전등의 활! 공격 개시!
미리 특공대 여러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